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산부인과. 이거 안 돼. 그럼. 제가 의국에 있을 때 별명이 여자 문경용이었거든요. 왠지 오시면 압도될 것 같았어요. 그럼.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오라 여성의원의 문경용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난임 클리닉에 어떨 때 가는지, 난임 클리닉에서 하는 검사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경용이고요. 난임 쪽을 전공해서 난임 쪽 특화돼서 계속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임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모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찍었지만 난임 클리닉에 가서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하는지 차례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난임 클리닉에 언제 방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난임이라고 하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부부관계를 해도 잘 안 되면 이제 난임이라고 부르죠. 10에서 15% 정도가 한 6쌍 내지 7쌍 중에 한 쌍 정도가 이제 난임으로 진단이 되고, 특히 35세 이상에서는 이제 6개월만 임신시도를 그렇죠. 해도 난임병원을 가봐라.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난자질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자 나이가 35이면 대부분 남자 나이가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 때문이 아니고 남자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챌린지를 저희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난자하고 정자가 되기 전에 이 세포, 난모 세포라고 부르는, 정모 세포라고 부르는 네.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의 이 적도에 염색체들이 쭉 놓여서 북극하고 남극에서 이제 방추사라는 실이 나와서 네. 이 염색체를 딱 절반으로 분리를 해야 46개 염색체로 23개 그렇죠. 염색체가 된 정자, 23개 염색체가 된 남자 다시 만나서 배아가 돼야 되는 건데, 북극은 우리 몸에 세포가 노화가 되면 23개가 딱 분리가 안 되고 24개, 22개 염색체가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정상 염색체를 가진 그런 정자 남자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정자들 많으니까 많죠. 그 중에 좀 똘똘한 정자가 있으면 그쵸. 있을 확률이 높죠. 불행하게도 여성의 난자 한 달 한 번씩만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는데, 비정상 난자가 나오는 비율이 만 35세가 되면 이제 절반 이상이 두 달 생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라고. 만 25세가 가임력의 피크라고 보는데, 자연 배란기 한 번 부부관계에서 임신할 성공 확률이 25세 때 딱 25%. 35세가 되면 이게 절반으로 떨어져요. 40세가 되면 5% 미만으로 떨어져요. 5%?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난자행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맞아요, 나오면서 맞아요. 아예 그냥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만 30세만 되면 난소기능 검사, AMH 검사 한 번은 재봐라. 실제로 제가 또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 임신 성공률이 딱 꺾이는 지점이 만 37세에서 만 38세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임신률이 이렇게 한번 꺾여요. 난자를 동결했다가 임신을 하는 시점에 따른 임신율은 뭐 예를 들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난자의 나이가 중요한 거지 자궁의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한 달에 생리 주기, 월경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렇죠. 네. 난임 클리닉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월경 사이클 중에 언제 가면 네. 제일 좋을까요?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들과 생리가 불규칙인 분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생리가 불규칙적이신 분은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생리가 불규칙하고 안 나온 상태에서 또 호르몬 불균형을 진단하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난포만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 검사를 얼마든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고, 배란이 가까워졌다면 그때 바로 부부관계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배란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그냥 배란 유도부터 먼저 시작해 볼 수 있고, 생리가 보통 규칙적이신 분들은 생리 2, 3일째 와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호르몬 검사 중에 생리 2, 3일째 했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생리 2, 3일째 조금 난소 기능을 또 반영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생리 2, 3일째 오시면 그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하고, 임신율을 떨어뜨릴 만한 다른 갑상선 호르몬,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유주분비 호르몬, 이제 수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걔가 또 상승하면은 배란도 방해할 수 있고 맞아요. 자궁 내막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착상도 조금 저해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갑상선 기능이 조금만 모자라도 임신율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보통 일반 성인 여성은 TSH 갑상선 자궁 수치를 4.5 혹은 5.2 정도까지 정상으로 봐도, 난임 여성들은 TSH를 2.5만 유지하는 임신율이 이제 좋더라. 실제로 제가 연구한 데이터도 3.4 정도부터는 임신이 좀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3.4만 넘어도 갑상선 호르몬을 저는 처방을 해요. 제가 신지로이드 안전하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럼요, 임신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이고 아주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조산 맞아요. 그리고 결국 애기 지능에도 또 이 얘기를 꼭 들으면 산모들이 진짜 열심히 먹어요.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신경 발달이 덜 된다. 어, 막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면 산모님들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네. 생리가 끝나고 배란기가 좀 되기 전에
나팔관 검사라는 걸 하고 생리는 끝나야죠. 생리혈이 또 역류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생리가 끝나고? 네 생리 끝나면 뭐 다음날도 괜찮고 다음 이틀 전날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또 생리가 너무 지나버리면 좀 배란기가 되니까 그렇죠. 배란기 되기 전에는 나팔 검사를 해야죠. 임신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무용 네.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사이클에 임신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괜찮아요. 네, 오히려 그 주기에 임신율을 조금 높다고 그렇죠. 되어 있어요.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거 한번 뚫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네. 이거 하면 되냐 물어보신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팔관의 미세한 어떤 점액 마개 같은 네. 게 여기 살짝 미세하게 막고 있다면 조현진이라는 약물이 그거를 갖다가 밀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고 난 뒤에 항생제를 또 처방하시잖아요. 그렇죠. 질 쪽에 있던 다른 어떤 균 같은 게 이제 조영제 약물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서 맞아요. 자궁을 통해서 나팔관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균들이 가끔씩 이제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골반염을 일으키면 오히려 나팔관을 막히게 만들 수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후기를 또 찾아보시고 엄청 아프다던데 뭐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면 마취가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죠. 대부분 맨정신으로 하시죠. 네, 대부분 필요 없죠. 나팔관이 양쪽 다 막혀있으면 아파요. 조영제가 이렇게 나갈 구멍이 없어지니까 확 압력을 갖다가 세게 해서 좀 아플 수가 있는데 저보다 한쪽이 뚫려있으면 보통 안 아픈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기구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자궁을 막 이렇게 막 잡고 땡기고 막 기구가 들어가 이러면 좀 아프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웬만큼 기구 안 쓰고 그냥 살살살 집어넣으면 대부분은 안 아프게 잘 할 수 있죠. 선생님도 네. 안 아프게 잘 하실 수 있다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충분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왜 이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정말 거의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났다고 나팔 검사를 꼭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피검사를 통해서 난소균을 보는 검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검사이고 배란이 잘 안 되는 분은 당연히 임신 안 되는 게 제일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단 배란 유도라도 자연 시도를 먼저 해보면 되는 거죠. 배란 유도만 잘 해도 6주기 내에 한 90% 정도 임신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부관계 날짜도 좀 잡아드리고 그걸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나팔관 검사, 정액 검사를 하셔도 되죠. 검사 기간 같은 게 하루만에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근데 궁금해하니까. 아, 네, 네, 네. 우리는 아니지만 아, 그들은 그치, 궁금해하니까. 세 번 정도 오시죠. 생리 2, 3일째 오셨을 때 호르몬 검사하고 생리 끝나고 배란기 되기 전에 나팔관 검사 한번 하고 배란기쯤에서 초음파를 한번 봐서 부모의 날짜도 잡고 그 사이 남편분은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 정액 검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교 후 검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부부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배란 점액을 묻혀서 슬라이드로 이제 정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검사인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배란 중에 불충분하면 혹은 배란 점액 속에 이제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정자들이 이제 빨리 죽어버려서 자궁 안쪽으로 못 들어갈 때 그걸 이제 자궁 경부 요인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게 이제 인공수정에 하나의 이제 적응증이 됐었는데 이 검사 결과를 쭉 모아봤더니 너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숙련된 의사들도 해석하는 게 다 틀리고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라고 했어요. 대신에 아무 문제가 없는 원인 불명이라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공수정을 하자. 그게 더 낫네요. 어차피 검사에도 나오는 결론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결론을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런 게 몇 개 있죠. 황체기 자궁내막 조직 검사. 예전에는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황체기 자궁내막이 충분한지를 꼭 자궁내막 조직 검사에서 확인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불충분함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고. 저도 이게 조금 그런 게 그럼 그 주기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기는 망하는 거고 네. 그 자궁내막 조직 검사 아프거든요. 아프죠. 유지할 필요 없다.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생리가 14일 이전으로 나온다. 그럼 황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냥 황체기 보강을 하자. 그래서 황체 호르몬 질정 이런 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 검사 안 하고 바로 치료를 환자도 덜 괴롭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물이라고 따지면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을 달고 가야 될까요? 같이 오셔도 되고 따로 오셔도 됩니다. 남편분은 정액 검사라는 걸 하죠. 정액 양이 괜찮은지 정자 마리수가 괜찮은지 운동성 정상 모양의 정자의 비율이 괜찮은지 이런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액 검사를 한번 하는데 한 3, 4일 정도 금욕기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고 남자분 원인도 거의 반반이잖아. 전체적인 원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남성 원인이라 되어 있고 여성 원인도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원인 불명 또는 복합 요인. 저희가 산부인과 채널이라서 여성 난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남성 난임에 대해서 또 예,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예, 네. 다음에 문경영 선생님 또 출연하시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다른 분 안 주면 어떡하죠?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네. 좀 걱정되시긴 하시나 봐요. 걱정되시는 거 아닌데.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AMH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검사일까요? 네, AMH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몸속에 남아있는 난자의 양을 반영하는 검사예요. 만 3세 정도에 한 AMH 한 3점대 정도 35세 전후로 한 2점대 정도 다만 40세 정도에 이제 한 1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성의 몸 안에 난자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AMH 수치가 높고 조금 빨리 고갈돼서 난자 좀 적게 남아있는 분들은 좀 AMH 수치가 낮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같은 나이 다른 분에 비해서 AMH 수치가 많이 낮다면 좀 임신을 조금 서둘러야 되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그 반응하는 정도가 거기에 이제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약을 조금만 써도 난자가 확 여러 개가 잘 자라는 분들도 있고 약을 많이 써도 난자 좀 적게 자란 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반영하는 지표가 이제 AMH라는 수치이고요. 그 AMH 수치 자체가 0점대로 나오면 환자분들이 이제 아예 나는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폐경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유 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그렇죠. 네. 네. 주기에 따라서는 AMH 수치가 굉장히 낮아도 주기에 따라서는 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확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난자 한 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난자가 그렇죠. 좋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체 의학이 승리네요. 진짜. 네. 그러면 내가 AMH가 높다. 그러면은 임신을 조금 더 뒤로 밀어도 되나요? AMH가 좀 높다는 건 양쪽으로 좀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난자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지 질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40대이신 분이 30대 초반에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그 정도로 난자가 질이 좋다라는 건 사실 의미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단지 양이 난자가 남아있죠. 하지만 그 난자의 질은 어찌 보면 이 나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AMH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AMH 다 높게 나오니까 네.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때가 있는데 이게 네. 난자의 질도 중요하다는 맞아요. 것을 네. 선생님께서 또 강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지 자체에 조금 헷갈리게 맞아요.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 많아서 꼭 산부인과 전문의랑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몽이 중요한 네. 네. 태몽이 태몽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태몽도 중요하죠. 나를 이 지목구멍텅이로 끌어들인 장본인. 그때가 저기 제가 한 4년차 네 때, 맞습니다. 직급 때 인턴 쌤이었죠. 예, 그렇죠. 꼬맹이였죠. 꼬맹이. 나도 저기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아주 열심히 해서 산부인과 찜! 찜! 산부인과에 해야죠. 진당했군요. 네. 산부인과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1년 좀 쉬고 싶다고 쉬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딱히 할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들어오고 선생님은 떠나셨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희 제가 영상을 같이 찍게 되다니 그러게요. 일 쪼랩이었는데 진짜. 추상일 선생님은 한혜진보다 더 아래죠? 배로 차이 나죠? 남자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김태현 선생님도 계시고 하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어떻게 편해? 10년 차이 나는데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김슬기 선생님, 네. 주창호 선생님 네. 다 같이 계셨었잖아요. 삼성과의 그 르네상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명품 비유. 너무 좋은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새삼스럽지만 감사했었고요. 근데 말 끝에 약간 좀 과시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계속 있었다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재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재수를 안 했으면 삼성과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아!